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무기는 신규 경량 프레임의 정찰 소총인 잃어버린 데이의 수호자입니다. 잃어버린 데이의 수호자는 경량 프레임 정찰 소총으로 불침번 안전보증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경량 정찰 소총입니다. 게다가 에너지가 아닌 물리로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쓸만한 불침번을 파밍해왔던 분들은 물리 쪽에 파밍할 만한 또 다른 정찰 소총이 한 개 생긴 셈이 됩니다. 획득 방법은 네소스 오벨리스크에서 잃어버린 시간무기 현상금을 통해 획득이 가능하며 네소스 오벨리스크를 해시계 연결한 후에 해시계 클리어 시 획득이 가능합니다. 같은 프레임과의 비교입니다. 약간의 수치 차이들만 있을 뿐 전반적으로 비슷한 능력치입니다. 조준 지원, 반동 방향에서 조금씩의 차이가 보입니다. 다음은 붙을 수 있는 특성입니다. 신규 특성 3가지와 완전 자동 방아쇠, 신속 발사 등이 눈에 띕니다. 폭발탄약도 붙어있네요. 일반적인 데미지 증가 특성이 없어서 이거 없이 못쓰지 하시는 분들은 사용이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PVE 추천 특성입니다. 화살촉 브레이크, 안정탄약, 완전 자동 방아쇠 시스템, 폭발탄약입니다. 걸작은 안정성 혹은 재장전입니다. 첫번째 총열은 사거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안정성이나 반동방향 위주로 선정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실 보정기, 나선 강선, 새로움 총열, 다각형 강선, 소구경 모두 좋습니다. 두번째는 안정탄약을 추천해드렸으나 전술탄창이나 나팔탄창 같은 재장전을 빠르게 해주는 것 또한 좋습니다. 세번째는 신속발사도 당연히 강력 추천하는 특성이며 야전 준비도 괜찮습니다. 네번째는 폭발탄약 말고는 유틸성 특성뿐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3투력 정도가 괜찮을 듯 보입니다. 다음은 PVP 추천 특성입니다. 화살촉 브레이크, 안정탄약, 신속발사, 초탄사격입니다. 걸작은 안정성 혹은 재장전입니다. PVP에서 정찰 소총은 사거리에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 위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으며 첫번째, 두번째는 PVE와 비슷하게 대체하시면 되고 세번째는 신속발사를 추천해드렸으나 완자방도 괜찮습니다. 네번째 또한 폭발탄약도 PVP에서 좋은 특성이니 채용을 권장합니다. 이것으로 신규 정찰 소총인 잃어버린 데이의 수호자를 알아보았습니다. 경량 프레임의 세 번째 정찰 소총이긴 하나 데미지 증가 특성이 없으면 안 쓰시는 분들은 이것을 쓰면 안 될 듯 보입니다. 그 외에는 그냥저냥 준수한 편이며 파밍이 쉬우니 평소에 경량 프레임을 잘 쓰셨던 분이면 한번 파밍해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 질문사항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바이바이.